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색다르게 해볼까? 어떻게?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권 자사고 이대부고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에 2학번으로 입학한 이윤서 채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권 일반고 서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2학번으로 재학 중인 송원준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지. 오늘이 또 어떤 컨텐츠를 할 거죠? 오늘 바로 고교 입시. 요즘 또 고교 입시 시즌이라서 고등학교가 종류별로 어떨까? 유형별로 고등학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또 게스트를 모셨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만으로 모든 고등학교를 대변해서 얘기하기 힘들어. 그래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구 자사고등학교 하나고를 졸업한 고려대학교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23학번 윤준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권 외고 한영외고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학부 경제학 전공으로 재학 중인 20학번 신승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다양한 질문들을 해보면서 유형별로 고등학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 그 실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버리! 중학생 원희는 사실 토목고에 가고 싶었어. 저도 어쩔 수 없이 일반고를 선택하게 되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정말 일반고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일반고를 재학하고 있다가 그 자사고로 전학을 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고를 진학해야겠다 라는 다짐을 하면서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우선 내신을 위주로 준비를 하다가 고입 시즌이 되니까 이제 일반고 말고도 갈 수 있는 학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학교가 어딜까를 고민하면서 조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저한테는 좀 아프네요. 저는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 또 민사고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 학교는 또 이제 막 영어도 많이 시키고 멀기도 하고 민사고 또 한복 입고 다니고 또 한복 해 몸? 안돼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왜 외고를 진학했냐면 아버님 일 덕분에 미국에서 살다 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영어는 솔직히 좀 잘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영어는 잘했어요. 맞아. 이제 또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네. 사춘기죠. 음악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Music is my life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도 음악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잘해, 잘하는데 프로로서 먹고 살 만큼 잘하지 않아 라고 아주 조심스럽지만 따뜻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 예고를 못 가면 외고를 가자. 첫 번째 질문, 본인과 잘 맞는 고등학교를 골랐다. 제가 이게 들어갈 때 그 마음이었는지 결과적으로 졸업하고 보니까 그 마음이었는지는 따지고 가야 되거든요. 후자로. 하나, 둘, 셋. 제가 진로가 컴퓨터 쪽이었는데 컴퓨터 쪽으로 지원을 되게 많이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정규 수업에 컴퓨터 관련 수업이 있어버리니까 그래서 현재 이 컴퓨터 학과에 오는 것도 큰 도움을 받았다. 저도 고인 이유가 저는 일반고에서 왔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진짜 힘들었어.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힘들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모두가 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면학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치. 저는 하나에 집중을 딱 해가지고 그것만 하는 거를 잘 못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중간고사 봤잖아요, 대학에서. 그쵸. 일단 공부하려고 딱 앉잖아요. 네. 일단 여기 아이패드 켜놓고 여기다가 이제 롤챌 하나 켜놔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미적분을 딱 핍니다. 미적분? 미적분 피고 미적분 책을 쓱 들어서 그 밑에 화학 책을 딱 넣는다. 아니 왜 과목이 두 개예요 근데? 두 가지 공부를 한꺼번에? 네, 세 개를 한 번에 한 거예요. 제가 뭐 한 가지를 막 몰두해서 엄청 집중하는 걸로 3년을 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고에 결과적으로 진학을 해서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공부랑 같이 겸비해서 할 수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저한테 이로운 점들을 많이 제공해준 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도파민 중독자한테 좀 유리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경우인데 이제 저도 도파민 중독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에 끈질기게 집중을 잘하지 못하는 성격. 그러니까 공부만 할 수가 없고 다양한 걸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동아리 활동, 뭐 비교과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제가 정말 좋은 학교에 갔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졸업한 고등학교가 대학가인데 유리하다. 저는 일반고 중에서도 되게 좋은 일반고에 속하긴 했지만 이만큼 지원을 많이 받지는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대입에는 조금 불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다른 장점 많다. 일단 원희 오빠가 말했던 것처럼
지원이 좀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지 우리는. 수시로 대학 가기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학교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동아리도 정말 많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뭐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네. 하면은 그런 것들이 되게 열려 있는 학교예요. 저는 이제 영어 특기자하고 수시를 동시에 준비한 케이스였어요. 근데 외고에서 영어 특기자면 상당히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학교에 사는 모의 유엔 이런 것도 있고요. 따로 따야 되는 그 자격증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학교에서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테스트 센터가 우리 학교예요. 그러면 너무 편하죠 사실. 나는 진짜 반반이었어. 반반이야? 저희 반반에 골랐어. 이제 점점 하나둘씩 그거서 말고 수능특강을 펴기 시작해. 우리는 진짜 딱 반반이었던 게 뭐냐면 애초에 내신 시험도 약간 수능 비슷하게 나와. 내신 조금 했더라도 어차피 정시가 쉬우니까 정시로 더 많이 가고 해서 진짜 반반이었던 것 같아.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시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한 커리큘럼이 없어요. 각 학교별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을 좀 저희가 받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저부터 뽑아볼까요? 네. 선행학습을 하고 오는 게 선택이 아닌 필수인지 아무리 일반고지만 친구들이 선행을 좀 많이 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이렇게 과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나는 근데 선행을 안 하고 간 사람이야. 내가 이 학교에 거의 유일한 나의 학교에서는 선행은 거의 필수였다. 아 하지만 하지 않았음에도 따라갈 수는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선행이 의미 있는 과목이랑 선행이 의미 없는 과목이랑 수원수트나 뭐 이런 베이스를 필요로 하는 과목들 전국 단위 자사고다 보니까 엄청난 친구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이거 내려면은 어느 정도 준비는 좀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전 역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 교과서 외에 다른 교재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변수가 많은 과목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열심히 하면은 반응 가지 않나. 아 그게 솔직히 필수입니다. 중요한 게 이제 영어. 영어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토플 정도는 토플이 100점은 넘을 정도를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나. 다음 뽑아보시죠. 전국 자사고 기숙사 생활 힘들지 않나 출신도 있네요. 학원은 어떻게 다니나. 아 이거 진짜 궁금해요 근데 딱 제가 대답할 걸 제가 보고 학교가 넓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 혼자 있을 때가 없어요. 좀 혼자 있고 싶을 때 있잖아요. 있죠 있죠. 성적이 나왔어. 아 근데 애들이 잘 봤어. 아 그래가지고 혼자 있을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고 아 그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단체 생활이 사실 쉽지만 않다 보니까 룸메랑 뭐 사이가 안 좋거나 이러면 맞아요 맞아요. 그 룸메이트가 진짜 힘든 면 중 하나예요. 진짜 중요하잖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운이 좋았어요. 그렇다는 거는 본인이 빌런이 아닌가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될 때입니다. 댓글 막아주세요. 일단 난 행복했으니까. 사실 그 학원을 물론 다 가죠. 한 달에 한 번씩 나갈 때도 가고 특목고들을 위해서 반을 개설해주는 학원들이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건가요, 그러면? 아, 그런 학원들은 이제 또 영상을 보내줘요. 아~ 그래가지고 인강 형식으로도 해소를 하는 면이 있어요. 세 번째로 가보실까요? 네. 네. 오, 외고 질문이네요. 오, 외고. 네. 각자 딱딱 딱 맞네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외고는 수학을 못한다.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 아주 예민한 주제인데요. 이것도 댓글창 막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일단 전 못했어요.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수학을 못한다는 기준이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댓글창이지. 못한다는 게 다른 걸 너무 잘하니까 그걸 그렇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수학이 상대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열심히는 하죠. 전사고와 외고 기싸움이 셀 것 같다? 네, 제가 그냥 일반고 입장에서 궁금한 건데 아무래도 예반고에 비해서는 친구들끼리 조금 막 경쟁자로 생각하는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환경일 것 같긴 하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없진 않아요. 다 일반고에 비해서 총원도 적잖아요. 그쵸. 1등급이 한 두세 명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인간관계를 배척하진 않습니다. 노트 같은 건 안 빌리고요. 아~ 안 빌리죠. 빌리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무래도 조금 서로의 길을 느끼기 때문에 조심하려고 해서 기싸움이 안 발생하도록 아무래도 제가 스카이캐슬을 너무 열심히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한 학생이 준 질문입니다. 네네. 지망 쓸 때 팁 같은 거? 아, 팁. 일단 1순위 거리,
두 번째는 자기 스타일에 맞게 내신이 어느 정도 괜찮은지 그걸 선택하고, 세 번째는 이게 또 저만 줄 수 있는 팁일 것 같은데 주변 친구들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친구가 있었는데 아, 그럼 여긴 쓰지 말아야지, 이거를 좀 고려를 하는 게 솔직히 꽤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적이 지역 자사고 하위권 VS 일반고 봤을 때 상위권. 그래, 저는 무조건 일반고라고 생각을 하는 아, 게 그래? 하위권은 아니지 솔직히. 어느 정도지. 18등급 나와서 뭐 아. 어디를 뭘 하겠어. 중학생 자폐생입니다. 아. 외고 진단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은 하고요. 네. 그런데 약간 불리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럼 그 검정고시로 중학교 졸업장을 받은 친구들 사이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수가 적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게 그 자소서 안에 내가 왜 자퇴를 했고 그 자퇴 대신 어떠한 학업 성취를 이뤄나갔고 거기다가 그거를 면접에서까지 어필을 해준다. 그러면 아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입학처에서 나오신 것 같은 얘기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면접하고 자소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스토리라인이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근데 그 특정한 목표를 가진 활동을 한 게 없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좀 창의력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일단 그 학교가 어떤 성향을 가진 학교인지를 분석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면접 문제를 최대한 많이 대비해서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님은 제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일 꼼꼼하게 다 말을 해주실 수 있어요. 생기부 잘 챙길 수 있는 팁. 이 사람들은 몰라요. 일반고에서 생기부를 챙기는 게 쉽지 않다는 거. 학교의 지원이 좀 적으니까 최대한 수행평가 같은 것도 최대한 주제를 내 진로 쪽으로 틀어서 발표할 수 있게, 그러니까 좀 자율성이 있는 수행평가를 최대한 다 그쪽으로 몰아 쓰는 거예요. 저는 이걸 그냥 한 줄로 정리하면 선택을 필수라고 생각하라고 하고 싶어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라는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일단 해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도전하고 하다 보면 특히 외고는 다양하게 많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줘요. 그걸 선택적으로 가져가지 말고 필수적으로 다 받아서 나중에 그걸 취사 선택해라. 선택은 필수다. 필수다. 선택이라 말한 거는 그냥 필수라고 보면 된다. 그냥 해! Just 해. Do it! Just do it! 이런 친구들에게 추천한다. 명확한 목표가 없는 친구한테 일반고를 추천하고 싶어요. 사실 중학교까지 내 진로가 확실히 정해지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율성이 좀 없지 않나. 저는 일단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알고 싶은 학생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많은 친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경험의 폭이 너무 넓어요. 외고는 성실하고 경쟁을 즐기는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부는 당연히 성실한 거고요. 다른 동아리 활동까지 정말로 성실하게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본인도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런 걸 내가 다 왜 못해내지라는 생각에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경쟁을 즐긴다는 이유는 저희는 200명 전체하고 겨루는 싸움이 돼요. 어쩔 수 없이 수시를 하다 보면 전교 꼴찌까지도 수시를 쓰는 학교니까요. 경쟁을 즐기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서 버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경쟁을 즐기는 친구들이 외고에 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각 고등학교 유형별로 특징을 정말 자세하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제 토파봤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중학생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그분들이 고등학교를 고르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많은 도움을 주신 게스트분들 분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가끔씩 소리 좀 지르고 자극적인데 이제 막 조용해 하고 소리 지르고 막 닫고 그런 친구도 있었어. 그런 기싸움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고3 시험 얼마 안 남았어.